신천 씨는 말기암 환자입니다. 힘든 투병 생활 중에도 그녀를 버티게 하는 것은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데요. 7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옷을 다 사갖고 오셨더라고요. 아이 그 오빠들 제 옷을 전 원피스를 사갖고 오고 근데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오신 것 같은데 저도 아버지 따라가는 줄 알았죠.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냥 저는 거기다 맡기고 오빠들 데리고 뭐 7밤만 자고 온다 아버지가 데리러 온다 이렇게 전 말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매일 나가 기다렸죠.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가세가 기울자 세 명의 오빠들과 헤어지게 된 신천 씨. 세월이 흘러 이제 그녀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. 4시간에 걸친 치료가 끝나고 온몸이 천근만근 피곤하기만 한데 지친 몸을 이끌고 그녀가 향한 곳은 어릴 적 가족이 함께 살던 동네였습니다. 근처가 저희 집이었고 할아버지 댁이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찾으려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네. 어릴 적 기억을 더듬으며 익숙한 것들을 찾아보지만 너무도 변해버린 이곳에서 그녀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네, 조금 힘들어요. 이번 기회가 제 인생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. 마지막 기회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찾는 것 같아요. 성인이 된 후 27년간 계속 오빠들을 찾아 헤맨 신천 씨. 하지만 좀처럼 만날 수 없었는데요. 그녀의 기억 속의 오빠들은 장난기 많고 다정했던 10살 남짓의 모습뿐이라고 합니다.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찾아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좀 야속한 마음은 있었죠. 믿지는 않았어요. 본인들의 다 생활이 있는 거고 나름의 또 상황이 있었겠죠. 뭐 어떤 아니면 또 그렇게 잊혀질 수도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드네요. 오빠들이 나를 잊은 것은 아닐까. 야속한 만큼 그리움도 깊어갑니다. 다음 날 신천 씨의 하루는 오빠들을 찾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. 말기암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오빠를 만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. 약을 한 13가지 정도 먹고 있어요.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하루도 헛되이 보낼 수 없다는 그녀.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에서 가장 큰 위안이 되는 것은 가족이라고 하는데. 밥 먹자. 둘째 오빠 닮았어요. 전체적으로 하는 행동이랑 부침성 이렇게 그러면서도 좀 순한 느낌? 그걸 이렇게 둥글둥글. 유난히 자신을 예뻐해줬던 둘째 오빠와 닮은 아들. 저쪽 선생님이요? 이거 결혼 전에 낚시 갔어. 이게 엄마예요. 오랜만에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겨보는데 사진 속 그녀의 옆자리를 오빠가 채워줄 그날이 올지 까마득하기만 합니다. 오빠 나 신천이야. 많이 모습이 변했지? 오빠들 많이 보고 싶었어. 혹시라도 살아있다면 이 방송을 본다면 어쩌면 정말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소원.
신천 씨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